I've been drinking, no driving while texting and speeding. I swear that I ain't going home. You're holding my phone and won't leave me alone. I'm blank, Steve, I'm blank, Coca Patron. I'm on Coca Patron, Coca Patron.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박소호입니다. 지금 밖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가드너한테 비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가뭄이 든 땅과 정원에 물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손으로 물을 준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동관수장치가 없는 이상 직접적으로 물을 준다는 건 적어도 아무리 작은 정원에도 3-4시간씩 소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원에 식물에 관수를 한다는 건 플로리스트한테도 가드너한테도 그리고 정원을 가꾸시는 취미로 원예활동을 하시는 작은 가드너 분들께서도 사실 비가 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정원을 만들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했을 때 뭐 물 주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물 줄 때 저에게 가장 생각나는 건 아이들과 같이 정원을 만들면서 물 줬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도 오는 김에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물을 줬었던 아이들과 함께 만든 정원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과연 아이들이 만든 정원이 얼마나 예쁘고 훌륭하고 좋을까? 아이들은 정말 정원을 그러니까 단순히 식물 심기, 꽃 심기가 아니고 정말 정원을 만들어내는 일에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완성도를 보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결론은 뭐 단순하죠. 잘 만듭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열이 있고 여성적이고 잘 만들죠. 사실 아이들과 정원을 만든 지는 한 4년, 3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아이들과 만들었었던 4년 동안 이야기를 뭐 다 할 순 없겠지만 일부분 일부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동생이 있다면 한번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만들어 보십사 하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만들었었던 정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ca Patron. 아이들과 만든 정원은 사실 연달아 했었던 한 3번 정도, 3년 정도, 혹은 4년 정도 됐는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TFG라는 저는 러블리모터라는 디자인 회사의 정원 회사의 디자이너를 일하고 있지만 TFG라는 게릴라 가드닝 팀의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공공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디자인 팀인데 이번에는 공공녹지 환경 디자인 랩, 그러니까 연구소를 하나 사무실을 하나 개소를 해서 다양한 디자인들,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과 정원을 만드는 것도 뭐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뭐 아이들과 같이 정원을 만들 때는 항상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 일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특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그 순수한 열의와 순수한 욕망이 있어요. 이 식물을 꼭 피워야지. 이 식물을 이쁘게 만들어줘야지. 이 정원을 꼭 내가 내 손 곳곳 닿게 해야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 순수한 열정과 그 순수한 욕망이 좀 더 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본능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DNA엔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좋아하는 DNA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FG 자연주의 학교가 진행을 했었던 건 첫 번째 아이들의 상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상상하는 정원을 만들어 보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상상한 오브젝트, 기물들을 직접 정원에 넣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상상해서 뭐 이런 정원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기물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어떤 모형이면 좋을까? 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고 그걸 완성해서 주변의 자랑까지 한 프로젝트였고요. 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텃밭에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고 관리하면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해서
그걸 수확해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그걸 서로서로 나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텃밭을 만들면서 놀았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 학교 앞에서 정원을 만들면서 가꾸면서 놀았어요. 두 번째 아이들이 같이 만든 텃밭의 경우는 사실 아이들은 강낭콩 말고는 식물을 키워볼 일이 없었어요. 외국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원의 수업이 꼭 자연과학 수업이 꼭 들어있고 아이들이 꼭 식물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뭐 대다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뭐 강낭콩 키우기 아니면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돼서 농활체험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농촌체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별로 식물에 대해서 접해볼 시간이 없어요. 특히 요즘 세대 부모님들은 정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 식물의 이름이 뭔지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의 50대, 60대 분들은 대부분 원예 생활을 지금 충분히 즐기고 계시거나 어렸을 때부터 식물과 자연과 가까운 그런 생활을 보내셨어서 원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세요. 근데 오히려 지금 20,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부모님들은 사실 자연에 관해서 식물에 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도 조금 교육이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교육을 대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식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마을과 사람, 땅과 사람을 좀 이어주고 연대해주자 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아이들에게 좀 부족한 식물들, 식물 교육들을 진행을 하면서 식물에 관해서 좀 교육도 하고 장소에 관해서 교육도 하고 사람과 사람 연대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은 우리의 마을이다 라는 것도 교육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동체 정원의 개념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아이들에게 정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건 세 번째로 작년에 진행했었던 자연주의 학교인데 세 번째로 진행한 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정원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의 정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교는 늘 항상 보통 이런 초하류로 불리우는 꽃이 심겨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잔디나 관목 위주, 교목 위주의 정원이 많이 있어요. 물론 관리의 힘듦도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과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솔직히 전 초등학교 때 별로 그렇게 학교 가는 걸 좋아했었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별로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굣길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죠. 근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싱그러운 그리고 자랑스러운 등굣길이 되면 어떨까? 정원을 같이 만드는 아이들이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너 알지? 내가 이거 방학 동안 엄청 열심히 했어. 이런 걸 좀 심어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도 내가 꾸미고 내가 가꾸고 내가 다니는 곳이 이것도 우리의 마을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행했었던 자연주의 학교 프로젝트였고 저희가 진행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은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해요.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만 개별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함께 하는 부모님이 함께 교육을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아이와 부모의 연대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배웠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정원을 만들면서 열심히 하고 마을을 가꾸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면 조금 더 인식, 이 소사이어티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에 관한 인식을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게 겔라가드닝의 취지니까요. 땅에 대한 제 인식, 소사이어티에 대한 제 인식, 그리고 자연과 식물에 대한 제 인식. 이런 재인식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식물로서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겔라가드닝이니까 저는
이런 교육, 아이들이 마을을 예쁘게 가꾸는 이 활동이 마을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거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는 등굣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문화재단 측의 지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서 수원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정원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과 어머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생각보다 그만큼 쉬운 일은 없어요. 식물에 대한 이해가 있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정원은 그 누구보다 만들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앞을 꾸몄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아이들과 토양 정지를 했어요. 토양 정지라는 건 토양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자연 환경은 계속 토양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양 속에 비료도 충전해주고 돌도 걸러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식물도 뽑아주고 잡초도 뽑아주는 활동을 통해서 토양을 깨끗이 정지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흙도 붓고 땅도 고르고 땅도 열심히 호미질을 해서 캤어요. 그리고 시드밤을 만들어서 씨앗 폭탄을 만들어서 씨앗을 담은 흙 공이에요. 그런 것 경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심어서 내년에 날 식물들도 심어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꽃을 심었어요. 보통 제작했었던 게 초여름은 아니었고요. 여름 중반기여서 겨울 보통 여름 중반기에 꽃을 사면 가을철 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을철 여름이 끝날 때 그리고 가을이 시작할 때 가장 이쁠 수 있는 정원으로 식물을 어레인지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색이 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시기에 꽃들은 대부분 빨간색 노란색의 계열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그런 라틴스러운 그런 브라질스러운 라틴 아메리카의 그 정년이 느껴지는 그럼 뭔가 볼륨감이 극대화돼서 데코라이티브가 팡 하고 터지는 데코라이티브가 펑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의 식물 어레인지를 했었고요. 너무 더웠어서 아이들이 조금 피해를 받을까 싶어서 중간중간 한 10분 하면 위에 올라가서 쉬고 한 20분 하고 올라가서 쉬고 마무리는 어른들끼리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랑 식물원에 갔어요. 사실 부모님이랑 식물원에 가는 경우는 많긴 한데 가면 그냥 도시락 먹고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뭐 저희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식물의 다양함을 전 꼭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물은 이런 곳에서 자라고 이런 식물은 이런 곳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에도 차이가 있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가치가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틀림을 이해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뭔가 플러스한 그런 포지티브가 생겨나는 것처럼 식물도 최대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기후의 식물들을 보아야 나중에 원예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다름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식물원에 가서도 좀 사진도 많이 찍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아이들과 같이 정원을 가꿨는데, 사실 아이들과 정원을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이런 교육을 엄청 줄이고 노는 걸 좀 많이 했어요. 저 역시도 이런 교육이 조금 힘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지치고 아이들도 재미없어 하니까 이번에 좀 대폭 줄였고요.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했어요. 아이들은 사실 늘 공부를 해서 조금 괜찮았는데 학부모님들은 뭐 흥미있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애들이 너무 지루해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완전히 줄여서 아이들과 그냥 노는 걸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물 주면서 물총 싸움도 하고 물총 싸움도 하면서 그 이름표 꽃 이름표를 만들어서 그 이름표를 떨어뜨리면 못 친다. 그 이름표를 빨리 달려가서 이름표를 꽂아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사실 교육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해함으로써 마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알아가고 재인식할 수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해시키고 좀 재밌는 방법으로 이해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다 자란 정원을 가꿔주면서 전정해주면서 아이들이랑 다 자란 걸로 아파도 만들어보고 뭐 그걸로 그림도 만들어보고 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사실 아이들이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물이 나서 학부모님들 좋아하셨지만 아이들이 꽃으로 무언가를 붙이고 만든다는 걸 생각보다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뭐 저 역시 그렇겠지만 물론 그림에 특기가 있는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공부 시간에 계속 한쪽 귀퉁이에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랑 재밌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정원 만드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부모님들한테도 좋고 뭐 지역사회를 가꾸는 일이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좋겠지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요. 어떤 의미냐면 정원에 관해서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땐 사실 지칠 때가 많아요. 뭐 그렇게 큰 수익을 얻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저 플로리스트니까 완벽한 구도에 완벽한 선에 완벽한 데코레티브를 만들어내는 게 일인데 자연이라는 건 꼭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사실 아이들과 함께해서 좋은 건 그 진실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농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좀 진실되게 결과물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해요. 사실 어른들은 알잖아요. 이걸 심으면 뭐가 나? 이걸 심으면 뭐가 나?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머릿속으로는 뭐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몰라서 그렇다기보다 조금 더 원초적으로 가장 가슴 깊이 원해요. 결과물이 나오게, 예쁜 꽃이 피게, 맛있는 뭐 피망이 열리게. 그래서 좀 더 그 원초적인 본능과 욕망 그런 것들을 좀 절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과 같이 함께 만들었었던 정원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작은 텃밭도 좋고 작은 화단도 좋으니까 식물을 가꾸면서 이곳이 우리의 마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고 그리고 네트워크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여럿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걸 좀 식물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농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포레스트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드너가 될 수 있어요. 가드너가 진짜 가드너가 되는 건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고된 시간을 노력했고 그 결과물을 다시 식물로서 바라보는 거. 만개했을 때, 만발했을 때의 정원을 단순히 꽃이 피어있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아, 나의 노력, 나의 고생, 그리고 자연의 그 축복,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내가 쏟은 에너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리플레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원을 만들어 보면서 조금 더 다른 가치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만든 정원에 관해서 이야기해봤고 제가 좋아요와 구독이 조금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은 33분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제 지인이시고 조회수는 말도 못하게 낮아요. 제 지인들도 다 안 봐요 이거. 하, 속상해 이거.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원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사실 제 인스타에 오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란에 남기셔도 제가 늦더라도 무조건 답장해 드리니까요. 네,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정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플라워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잃어버린 세계에 관해서 잃어버린 세계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해 조형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갤러가든으로서 공공미술로서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